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 필라테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이희진 강사입니다. 네, 저는 바이올린과 검도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 손목 통증과 턱의 불균형이 찾아왔는데요. 필라테스를 접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니 몸의 밸런스가 맞춰졌어요. 그래서 저와 같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보다 올바른 몸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필라테스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원들의 체형과 통증에 따라서 소독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기구에서 충족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좀 보완을 하고 있는데요.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근육의 쓰임을 정확히 느낀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소독은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지만 특히 아이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즐겁게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찐의 정확한 뜻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아주 좋은 진국이다? 이런 느낌을 조금 받았어요. 회원님들께서 어떤 통증을 가지고 계시든 체형이 어떠하시든 간에 그것에 대해 서로 소통하고 친구같이 공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동이 재미가 없었다거나 힘들기만 하셨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